물만 줘도 저렇게 잘 자라는 모습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자라는 채소와 과일들이 이제는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이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만난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은 유기농의 가치가 맛이나 영양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우리 땅과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들어도 유기농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건 모두 유기농 채소와 과일들입니다. 보시면 모양이나 크기가 들쭉날쭉합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알맞은 크기로 자랄 것 같은 풋사과도 모양이 전부 예쁜 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모양이 울퉁불퉁하고요. 그리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앙증맞죠? 그리고 자연농법의 힘만으로 키운 포도는 듬성듬성합니다. 이게 자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포도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씨까지 다 먹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맛인데요. 토마토도 한번 먹어볼까요? 향도 진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유기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은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프로그램입니다.